안녕하십니까. 김학입니다. 네, 오늘도 스튜디오입니다. 아, 먼저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좀 부탁 좀 드리려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누르고 시작합시다. 지금 이렇게 가로보기 하고 계시죠? 이거 잠깐 이렇게 세워서, 네, 보면 밑에 여기 구독 버튼 누르시고요. 이것도 알림벨까지 설정하시면 아주 좋고요. 네, 그 다음에 당연히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큰 힘이 돼요. 기름 한 방울이 돼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기름값 비싸잖아요. 제가 올해 벌써 3월달부터 3만 킬로를 넘게 지금 다녔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채널처럼 웃음 코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그 유명한 유튜버도 아니지만, 아, 근데 이거 하나만큼 자신 있습니다. 바로 기자 정신. 네. 전국 어디든 진짜 괜찮고 쓸만한 농막 있으면 전국 어디든 가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네, 이거 하나만큼은 자신 있고요. 끝까지 이 마음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농막이라고 하는 게 차처럼 뭐 자주 바꾸는 것도 아니고 한번 구입하면 사실은 다시 구입할 일은 별로 없는 것도 사실일 수도 있지만 세상 일은 몰라요. 또 구입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던 농막이 질릴 수도 있잖아요. 뭐 새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정보가 뭐냐면, 뭐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농막을 좀 개보수를 하고 싶다. 요런 데도 또 소재나 자재 부분에서 저도 조금 아니까 요런 정보도 그때 알려드리니까, 예,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해서 계속 봐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또 한 가지. 전국의 사장님들, 네, 다른 사장님도 아니고 농막 제작하시는 사장님들 연락 주십시오. 예, 제가 촬영 가겠습니다. 웬만해서는 있습니다. 제주도를 빼고 웬만해서는 가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잘 안 되네요. 네, 그리고 예, 다음 편 영상을 뭐 미리 뭐 예고일 수도 있지만 지금 중고 가설 건축물이 지금 그 연락이 와서 지금 촬영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 이제 다음번 영상에서 방송할 건데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제 중고 농막의 브릿지 역할을 농막 TV에서 하고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언제든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농막 혹은 또 가설물, 예, 대지 위에 창고 이런 것들을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도 연락 주시면 제가 출동해서 촬영해서 홍보를 해드리겠습니다. 홍보비요? 돈 안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일단 직거래를 하세요. 그리고 마음에 드시면 커피 한 잔 주십시오. 네, 일단은 돈은 안 받습니다. 연락 주시면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을 보실 건데요. 오늘 소개하는 농막은 바로 여성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황토 찜질방입니다. 네, 사이즈는 3x6m 5.5평형인데요. 이 구조가 뭐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마루도 있고, 네, 방도 있고, 근데 없는 게 있어요. 화장실하고 주방이 없어요. 그냥 방만 있어요. 그리고 포치, 예, 지붕이 씌워진 포치가 있어요. 자,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고 과연 어떤 농막인지, 또 과연 얼마나 싸길래, 얼마나 저렴하길래, 예, 농막TV가 또 김한기가 저렇게 또 이 이렇게 또 설레발을 치느냐, 아,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이렇게 또 설레발을 치느냐, 영상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자, 그럼 영상 보시겠습니다. 경기 광주 태천에 지나던 길에, 예, 중고 농막이 나왔는데요. 여기 아주 특이한 모양입니다. 사이즈는 3x6m 정도 되는데, 아, 3m 정도 포치가 붙어 있고 내용물은 황토방으로 구성되어 있는 농막입니다. 자, 사장님을 만나 뵙고 직접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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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예, 사장님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 아, 이 농막은 내가 3년 전에
우리 땅에다가 7만 원 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만들어 놓은 건데 땅이 팔려가지고 이곳에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새 거야. 사용 안 하고. 아, 예. 네, 그냥 새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중고는 아니고 네, 새 건데 네, 제작한 지가 좀 됐다. 네, 3년 예. 됐어, 3년. 네. 일단 뭐 단도직입적으로 네. 지금 굉장히 좀 독특하기도 하고 특이한데 네. 요 가격을 진짜 물어봐도 돼요? 가격 600만 원에 싣고 가시면 돼. 600만 원. 아, 600에 싣고 가면 된다. 네. 지금 사양으로는 진짜 1000만 원 정도의 자재가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인건비 빼고 네. 예, 500, 아, 600이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인데요. 그러면 한 바퀴 돌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이게 기초는 어떻게 돼 있죠? 이게 베이스? 네, 각 파이프로 다 짜가지고 네. 그 위에 이 나무로 덮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이 포치에서 아주 휴식할 수 있게 굉장히 좋은 공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실내 공간이 좀 그만큼 작아졌겠죠. 네, 네, 네. 그 다음에 벽체가 이게 지금 황토죠? 네, 황토. 네. 혹시 이동할 때 이렇게 뭐 떨어지거나 그럴 염려는 없을까요? 그럴 염려는 없어요. 그럴 염려는 없고. 네. 아, 그 황토 수리하는 사람 하루 일당이 네. 하루 일당만 주면 네. 그 사람이 그 현장에 가서 안치시킨 다음에 네. 안암팍으로 다 발라가지고 아 그러면 사람만 사면 돼. 그럼 그 비용도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예, 600만 원에 다 포함돼. 아, 예, 예. 아, 예. 지금 이제 겉에서는 황토의 특성에 따라서 약간 좀 갈라진 벽이 좀 있는데요. 뭐 이동하다가 약간 갈라질 수 있긴 하지만 현장에 도착해서 추가로 이렇게 AS를 해드린다. 예, 요거까지 포함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예, 한 바퀴 한번 쭉 둘러보시면 여기가 지금 온수 사장님 이쪽으로 온수 파이프죠? 네, 온수 파이프고 온수 보일러를 하나 매달아 놓으면 네. 70도까지 올라가요 온도가. 아, 70도까지? 네, 네. 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찜질방이 네, 가능하겠네요. 찜질방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저 외부 전기 콘센트도 있고. 예, 예. 예, 예. 아, 그렇구나. 예, 쭉 둘러보시면, 야, 이 기둥이, 와, 이 기둥이 굉장히 비싸 보이네. 이거 자재만 해서 상당히 한옥 스타일의 농막입니다. 네. 네, 외부도 보시면 이쪽에 전면 창이 있는데, 전면 창도 보니까 2등급짜리, 예, 그, 2등급. 찜질방으로 만든 거지. 네, 예. 예 단열을 2등급 창. 예, 창 굉장히 좋은 창호입니다. 아, 안에 그 가스층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창호고요. 처마도 약 한 60 정도 나와 있습니다. 네. 쭉 보시고. 네, 상태는 지금 뭐, 여기도 보시면 기둥도 아직, 좀 설치한 지 좀 오래돼서 색이 좀 바래있는데, 요것도 페인팅 해 주실 거죠? 예, 페인팅 해 줄 수 있어요. 네네. 요 다 포함해서. 네. 자, 그럼 대망의 실내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시죠. 네, 어우, 실내 보시니까. 와, 들어오자마자 딱 느끼는 게 황토방 느낌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네, 위에는 이렇게 적석목으로 해서 루바 처리가 돼 있고요. 벽면은 다 황토가 돼 있습니다. 이 안에 메시망이 다 들어가 있는 네. 거죠? 네. 단열재 메시, 네. 황토로 다. 보세요. 네. 벽체 두께가 지금 보니까 한 200T가 되는데 단열재 EPS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EPS. 내부에는 뭐 화장실도 없고 그 뭐 주방도 없고 그야말로 그냥 찜질방 용도로 예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내부는 단순합니다. 네네. 네. 아, 그리고 이쪽 포치 쪽에도 예, 이렇게 아주 모임 지붕으로 해서 석가래까지 딱 넣어서 아주 멋지게 해놨습니다. 예, 전기 콘센트, 예, 전기 분전함도 여기 있고요. 아, 예, 사장님,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요 농막이 1000만 원, 순수 자재비가 들어가서 네. 600만 원에 네. 판매하신다고 네. 하고요. 네. 예, 다시 한번, 요걸 또 사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배달은 본인 사시는 분이 해야 되고, 내가 지게차로 실어드릴 수는 있어요. 네. 그리고 현장에다 갖다 놓고, 여기 황토, 수리하시는 분 고려해가지고 안암팍으로 전부 다 색깔 다시 한번 칠하고 네. 요것도 색깔 한번 칠해줄 수 있으니까 네. 그거 참작하시면 됩니다. 네, 잘 들으셨죠? 네, 이상 지나던 길에 잠깐 들른 농막 정말 독특하지만 아주 이쁜 정말 찜질방으로서는 충분히 역할을 가능한 진짜 순수한 농막 한옥 스타일의 농막 한옥
황토방 농막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장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매매 잘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보셨으면 다시 한번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도 사장님한테 그 이 가격 600만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참 놀랬습니다. 요즘 황토 찜질방 저 정도 사이즈면 못해도 2,500에서 3,000 정도 가요. 이거 정말 저렴하고 진짜 저렴하지만 정말 값어치가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뭐 농막으로 이렇게 갖다 놓고 뭐 정이 화장실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동용 화장실을 갖다 놓고 같이 쓰셔도 되고요. 근데 저 농막으로는 좀 그렇다라고 하면 대지에 즉 지금 이제 마당이 지금 살고 계신 집 앞에 마당이 좀 널찍하니 있는데 좀 찜질방을 좀 하고 싶다. 어디 가긴 좀 그렇고 그러면 이거 갖다 놓고 설치하십시오. 찜질방으로 활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 요 위에 전화번호 직접 사장님 전화번호 남겨둘 테니까 연락하시면 바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 선착순입니다.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빨리 영상 보시는 대로 필요하신 분들 빨리 연락해서 가져가십시오. 네, 그러면 중고 농막 브릿지 역할을 하는 농막TV 또 기자정신을 가지고 농막 소식을 전해드리는 농막TV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